반갑습니다. 오늘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이런저런 기타 등등등의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저희한테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네! 네, 일단 공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는 이제 공동창작을 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공동창작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예를 들면 보통의 연극들은 희곡이 있고 그 희곡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이 이야기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것의 이야기의 씨앗이 되는 무언가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가장 큰 소재나 아니면 화두나 아니면 중심 내용으로 작은 키워드는 죽음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떠한 형식과 어떤 스타일의 공연이 이루어지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관객들한테 도달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마스크란 오브제를 활용해서 나아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들이 이렇게 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자꾸 이렇게 뻗쳐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쭉 이렇게 확장해 나가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쑥 놓아보면서 그 드라마 구조를 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우리 저의 엄마 뭐 종교비호 백남영 씨 어머니 그 엄마의 엄마 그다음에 아빠의 아빠 자꾸 이렇게 연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올랐고요. 그 우리 늘 가족의 따뜻하게 남아있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이렇게 쭉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기록해 나가면서 급 구조나 이렇게 틀이나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은 늘 또 화이트보드 큰 거에다가 써놓으면서 포스트잇 붙여나가면서 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가 의미요? 사실 어떤 큰 의미보다는 가장 이 검은 배경이 잘 보여서 물론 이 보라색이 주는 어떤 따뜻한 느낌도 너무 좋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가장 대비가 되니까. 네. 좋습니다. 또 제, 네. 저 가면마다 다양한 표정과 얼굴이 다양한데 네네. 가면 속에 다른 건가요? 가면 속에 다른 설정이요? 표정. 표정이요? 그 가면 안에서 어떻게 저희가 연기를 하냐는 어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 가면 자체의 표정이요. 아, 표정이. 그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게 하느냐? 말씀하세요! 그, 공연, 이렇게 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마스크가 있고 새로 이렇게 제작되거나 디자인이 된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마스크에는 저희가 그 마스크에 찾아서 들어가죠.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저희 마스크를 디자인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디자이너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움직이는 어떤 무브먼트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마스크를 제작해 주셔서 이렇게 교집합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 마스크가 갖고 있는 그 성격 안에서도 캐릭터를 잡고 그 캐릭터 안에서 이 높고 낮음과 오른쪽 왼쪽과 그 다음에 어떤 리듬과 템포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또 이 정서적인 부분에서 주는 어떠한 그런 지점들은 계속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지점들이 마스크가 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데 왜 저렇게 움직이니까 슬퍼 보이지? 왜 이렇게 움직이니까 유쾌해 보이지? 라는 지점들이 자연스럽게 도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정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정된 거를 표정을 잡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 그 설정의 표정을 잡을 때 뭘 중점을 두고 표정을 잡아봐요. 아, 그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제가 전해드린 말에 의하면 되게 일상에 되게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다니시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시거나 산책을 하시거나
어떤 특징들이 독특한 이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순간에 사진처럼 찍히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기록해놨다가 스케치해서 남겨놓고 이러면서 계속 작업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공간 활용을 진짜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 극장에서 극장 들어온 거는 28일에 그때 처음 들어왔고요. 그 전에 당연히 뭐 저희 나름대로 디자인 해보고 가 설치물 설치해보고 뭐 처음 뭐 등등등 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강아지는 사실 늘 저희들 곁에 있잖아요. 대견자라는 한자에 사람 인자가 들어있듯이 늘 저희 곁에 있는 어떤 반려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놀림이 있는데 강아지, 개가 주는 어떤 의미는 있는데 뭐 구원자인지 아니면 뭐 회방꾼인지 아니면 난봉꾼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는 관객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가져가시면 네,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를 관객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